또한 든든한 지도자를 모셔서 참 든든한 기분이 너무 행복합니다. 홍문종 대표님과 함께 우리 공화당과 함께 우리 공화당을 이끌어주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무효라고 선언해주시는 정말 당당하고 멋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최전선 수호전선 최전선에 싸우고 계시는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37도 지열까지 하면 한 45도 됩니다. 그 열정과 그 분노가 애국심으로 승화된 것이 우리 공화당이고 그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 공화당에 대한 애당심을 가지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끌어내자! 어설프게 보수 놀이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는데 여러분 62명 탄핵파 한 사람도 다음에 국회 못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경원이가 뭐 지금 황교안 물러가면은 나경원이가 비대위원장 돼하고 새까닥 머리가 간 것 같은데 62명 저는 다 알아요. 저 권리가 있는 62명 좀 틀린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는 그 당시에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한 사람도 이렇게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다가 칼 꽂으면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좌파들한테 정권 다 넘겨주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감옥에 가두고도 양심 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아직도 썩고 대지하지 않고 우리 우파 국민과 우리 모든 5천만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의 선조들한테 선배들한테 썩고 다 대지해도 될까 말까 한데 아직도 고개 쳐들고 좌파들하고 손잡고 엄어해보자고 유승민 같은 놈 들어오는 순간에 자유한국당은 배신 역적의 정당으로 완전 자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없었으면은 그들은 또 국민들을 속이고 보수파리 하면서 찍을 데 없었으니까 찍을 데 없으니까 자유한국당밖에 더 있습니까? 문재인 하야하자 문재인 아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를 2년 반 만에 아작을 냈지 않습니까? 경제는 완전히 소비, 투자, 생산, 제조업 100만 개 날라가고 원래도 제조업 다 날라갑니다. 그런데도 이념에 경도돼가지고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에 매여서 현재의 국민도 죽이고 미래의 국민도 죽이는 것은 정말 나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도 청와대 갔다 와서 문재인하고 일본 규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일본 아베도 규탄받을 일 있으면 규탄받아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붙여놓고 65년도에 한일기본협정을 배신하는 그런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를 그렇게 묻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파는 우파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3일 만에 90조가 날라갔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1년 예산의 20% 가까이가 3일 만에 날라갔는데도 아직도 무슨 일인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겠. 저들은 경제 참사시키고 외교 안보 참사시키고 그들이 얘기했던 비핵화 핵북핵쇼 2년 반 동안 이용해먹고 아무것도 못 받고 김정일 계례도당한테 운전박대 똥볼차인 거 아닙니까? 이제 남아있는 거는 7일 프레임 걸어가지고 다음 총선까지 안 끌고 가보자. 저들의 우파의 영웅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먹고 살게 했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역사를 뒤집어보자. 이것이 그들의 속셈인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떨거지들은 가가지고 그따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
그냥 찍을 데 없으니까 또 자유한국당 찍어 배신했는 새끼들에들 다시 역사의 민족에 배신한 역적들한테 또 표를 찍어줘야 되는 그러한 국민들은 울분에 투하고 분노하고 땅을 쳐도 그때는 늦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고 우리 공화도로 넘어올 때 우리는 알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은 거짓이라는 걸 알았고 그것은 불의라는 걸 알았고 우리는 거짓과 투쟁하고 불의와 싸우고 대한민국의 진실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 공화당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설프게 자유한국당 얘기하지 마세요. 이 단상에서도 어설프게 자유한국당 얘기하지 말아라. 어디 배신자 역덕들하고 한 테이블 앉아서 뭘 한다는 거예요? 배신자 유승민까지 끌고 가가지고 저끼리 헤쳐먹겠다 하는데 거기 앉아가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을 함부로 팔지 마라 말이야.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투쟁하면은 그 승리는 누가 갑니까?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기고 우리 공화당이 이기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 이거라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살 길은 우리가 끝까지 진실 정의 투쟁을 하는 것이고 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새빨간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배신자들하고 한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에 정신 있는 탄핵 반대 의원들은 빨리 튀어나오는 것이 살 길이다 저는 분명히 오늘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탄핵했는 62명은 절대로 21대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공화당의 이름으로 우리 우파의 이름으로 우리 우파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정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8월 15일 날 1시에 서울역에 아마 많이 나오실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씀하셔서 그날은 손에 손잡고 차를 몰고 오든 지하철 타고 오든 버스를 타고 오든 우리의 힘으로 이 정권을 끌어내려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아직도 자기 잘못을 모르는 배신역적 세력들 자유한국당 배신역적 세력들을 끌어내려야 돼요. 이제 남한한테 기댈 필요 없어요. 우리 공화당이 중심이 돼서 그들을 끌어내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8월 15일 날 1시에 서울역 2시 반에 시청 이 집회에 구름과 같은 대한민국의 애국자들은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태극기를 들 수 있는 힘만 있으면은 다 서울역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애국입니다. 그것이 애당심입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억울해서 어떡하냐 이렇게 방에 앉으셔서 얘기하지 마시고 8월 15일 이번 목요일 날은 태극기를 들고 서울역에 모여서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자. 태극기를 들고 서울역과 시청에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8월 15일 날은 그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태극기를 드십시오. 침묵하지 마시고 행동하십시오. 그 행동이 나라를 구하고 우리를 구하고 우리 아들 딸과 우리의 손자 손녀의 미래를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8월 15일 서울역으로 함께 투쟁하자. 자유한국당에 기댈 필요 없습니다. 보수파리 가짜 태극기에 기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우파 정당 새로운 국회 새로운 정치개혁합시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8월 15일 날 전 세계 애국 동지들께 보여줍시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한미동맹을 사랑하는 우파 국민이 살아있음을 8월 15일 날 미국과 일본과 우파 우방국가에게 보여줍시다. 여러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137차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염했으나 폭설했으나 태극기를 들었던 우리의 동지들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지들 굴종하지 맙시다. 저 간악한 좌파 독재 정권에 굴종하지 맙시다. 우리의 길은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초심으로 가졌던 탄핵무효를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우리가 구출하겠다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거짓 정권이고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한 정권이라고, 우리는 그 초심을 가지고 8월 15일 날 함께 투쟁하자.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동지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고 열정을 가지고 했지만은 이제 우리의 힘을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태극기 혁명군인들이여, 이제 태극기를 들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끌어내자. 대한민국의 정말 깨끗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죄로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그 사죄는 바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인신감금 되신 지가 863일째입니다. 우리가 광화문을 장악한 것은 우파 국민들한테 저들의 공포 정치에 굴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들이 아무리 떠들더라도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여 굴종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하자. 동지들 일어나십시오. 오늘 동지들께서 목소리, 남아있는 목소리 다해서 마지막 구호를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동지 여러분?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가자! 8월 15일날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마지막으로 애국과 제창!